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누수, 악취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은 층간소음과 악취와 물 낭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이번에 전 세계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참가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중 화장실에 사용하는 개변시와 소변시의 그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절수형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대와 변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한번 사용할 때에 4리터 이하의 물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세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의 기준이 있는데 1등급은 4리터 이하, 2등급은 5리터 이하, 3등급은 6리터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한 개도 안 남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이 이러기에 이 정도 된다 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이 제품도 1등급이고요. 이 제품도 1등급, 4리터 이하, 이 제품은 한 3.9리터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이제 샤워 부스에 사용되는 이제 세족대라고 하는데요. 욕조는 별도로 있지만 우리가 발을 씻을 때 엎드려서 바닥에까지 엎드려서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적당한 높이로 올려놓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족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없는데 세상에 처음 나오는 제품이라 그 말씀이죠. 여기에 K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K는 우리가 코리안 토일렛 스탠다드 시스템 한국의 화장실 표준을 우리가 이번에 공개함으로써 여기다가 W만 붙이면은 월드 토일레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가 이런 그 브랜드 기술을 보급을 해서 세계 표준을 리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서 우리 한국의 화장실 시스템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